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12년 전과정 학생 모집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어머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후기 전형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이 후기 전형뿐만 아니라 전기 전형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지금 빨간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뒤로 나타날 것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전형 일정이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입니다. 네, 이 기간인 연세대와 거의 겹치는 기간이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는 미리 준비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자소서도 필요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서류 제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대와는 많이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이 모집 단위가 지금 계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열에서 분리되어 있는 글로벌 리더학과 또는 경영학과, 영상학과, 의상학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뽑는 거죠. 특히 이제 영상학이나 의상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트폴리오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건축학, 스포츠과학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본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밑에 부분에 또 따로 나오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인문과학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에 보시면 이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과학도 많은 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과학 계열 마찬가지, 공대도 마찬가지고요. 12년 전과정 학생들은 사실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거의 대부분 진학합니다. 특별히 뭐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놀았다거나 아예 공부하고 담을 쌓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하는 과에 거의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를 보시고 본인이 좀 괜찮다 또는 이거 해도 괜찮겠다 또는 지원하고 싶다 하는 과가 있다면 계열별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형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부터 23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빨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와 겹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 대상자가 5월달에 나오고 18일 날 면접을 보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도 밑에 설명을 참고해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 인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머님들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으시겠고요. 선발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서류평가입니다. 그죠? 서류평가. 스포츠과학만 이렇게 면접을 보는 시험 30% 면접이 있죠? 근데 서류평가를 보시면 필수가 이제 교과 성적이고요. 당연히 교과 성적이 가장 좋다는 것. 그 다음이 수상 실적, 어학 능력, 봉사활동,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를 가능하면 다 제출하기를 권하고요. 또 제출한 성적이나 또 다른 어떤 표준화 학력 자료 같은 것들을 다 평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제출함을 통해서 대학에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과학과의 면접은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영상 제출 면접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출한다는 얘기는 결국 학생이 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행위에 대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친구들이 또 영상 작업은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해서 올리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다른 뭐 도움을 좀 받는다든지 또는 영상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출서입니다. 제출서는 목록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필수 서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서류가 이렇게 있죠.
기타 서류가 선택적인데 이 부분들을 뒤에서 좀잘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필수 서류들이 빠지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출 서류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보시면 모든 것들은 다 업로드하게 돼 있죠. 스캔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 원본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은 합격 통지서를 받더라도 내가 그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네, 합격한 다음에 내가 성균관대 뭐 또는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 하면 그 등록하는 대학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천천히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요. 재학증명서 같은 경우도 합격된 다음에는 반드시 마지막 학기를 포함해서 재학증명, 성적증명 다 제출해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13자리 숫자를 모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교는 뒷자리는 쓰지 말라 이런 학교도 있었죠. 아마 어머님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그런 학교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출입국 기록을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이 어머님이나 이렇게 동반자 여권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학생들 중에 이중 여권이 있어가지고 이중 여권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좀 명확하게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를 다 발급하셔야 돼요. 이중 여권인 경우에는 뭐 한국 여권과 다른 나라 여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권사본의 경우도 이게 출입국 증명서상의 여권 번호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예전의 경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권사본들하고 이렇게 여권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 때문에 출입국 증명서상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어머님들이 여권 사본을 제출하실 때 만약에 옛날 여권과 관련돼서 그 부분들이 같이 있다 그렇다면 옛날 여권 사본도 그냥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출입국 관리 기록하고는 큰 차이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증명 자료가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큰 관심사이신데요. 10개 항목에 20개라고 돼 있죠. 10개 항목에 20매 이내. 그래서 10개 항목에 20매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입학 이후의 것만 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좀 참고하실 경우에는, 뭐, 하나의 성적이 여러 장으로 발급되는 공인 성적은 한 매를 초과해도 한 매로 인정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AT 성적 같은 경우 앞 뒤로 나오는데 이걸 한 장씩 이렇게 보면 두 장인 셈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냥 한 장으로 본다. 이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명칭이 같은 상장을 여러 장 제출할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인정한다.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주는 아카데믹 어워드 같은 게 9학년 때도 아카데믹 뭐 10학년 때도 11학년 때도 12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장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묶으면 하나의 항목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항목에 20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일체 서류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추천서나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는 건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개인 제작한 포트폴리오도 낼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스쿨 프로파일은 졸업한 고교의 학교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스쿨 프로파일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유서는 결손, 중복, 뭐 휴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어머님들이 모든 정보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사유서에다 어머님들이 직접 기입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월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학교의 의지가 가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증빙 서류를 좀 떼어주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써놓고 있죠. 올해까지는 이제 10개 항목 20매 이내라고 돼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나와 있는 2024학년부터 이 활동 증빙 자료가 5개 항목 10개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가 폐지된 부분들이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스펙들을 많이 제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스펙을 제출하고 더 많은 스코어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이걸 줄여버렸어요. 5개 항목 10개로 감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이, 학생들이 할수 있는 스펙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활동에 좀더 집중해라라는 한 의미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또 생길지는 저희들도 아직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5개 항목 10매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 어머님들이 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내년 얘기입니다. 아, 이번 7월 달 얘기고요. 현재는 10개 항목 20매 이내입니다.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파일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PDF 파일로만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PDF 파일로만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출 서류 순서 및 파일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도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수험번호, 그다음 이름.pdf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랑 반대죠. 고대는 이름이 먼저 있고 수험 번호가 뒤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잘 하겠지만 고대 파일 따로, 성대 파일 따로, 연대 파일 따로,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이름을 정확하게 좀 붙여 놓으셔야 돼요. 대학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수험 번호가 뭐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수험 번호가 뒤에 가야 되는데 앞에 있어야 되는데 뭐 뒤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성을 좀 잃게 되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제출 순서나 파일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보시면 이 제출 서류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쭉써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나 중복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유서로 기록하시고 제출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좀 읽어보시고요. 뒤에 유의사항도 어머님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이 나오는데, 이 서식들은 미리 출력하셔서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이뭐 자료를 막 찾아보고 입력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입학 원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그 UA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동 작성이 되니까 이 부분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출력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제출 서류 목록, 요게 가장 중요하죠. 요 서류를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 표시하시면서 여기도 별도 뭐 제출한다 이런 거, 학교에서 발송하는 거는 별도 제출이다 이런 부분에 다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를 표시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이제 뭐 이동했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또는 뭐
사회사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인데 증빙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다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증빙자료 10개 항목 20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이제 뭐 보신 것처럼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쿨 프로파일과 사유서는 또 좀자 따로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윗부분에서는 안 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고 미리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접수하면 바로 뜨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12년 전체가 다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11년 2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럴 경우에 놀라지 마시고 중간에 방학이라든지 학교를 옮기면서 사라지는 기간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여기 뭐 사유서에 써 있는 얘기들 여기에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외국 학교 조사표 이거 다 작성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학력 조회 동의서 네, 이 부분도 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부가 많이 물어보세요. 스튜던트 아이디가 뭐냐고 안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디가 있으면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아이디가 없는 경우들 또는 안 쓰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이거는 원서 접수 시에 제공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출력해가지고 스캔본을 업로드하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에이다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맨 마지막에 작성한 서류들이 있고 양식이라고 또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런 열람 신청서 같은 경우나 위에 있는 학교 조사표나 이런 학력 조회 동의서 같은 이런 모든 서류들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유에이에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출력해서 거기서 다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서명을 해서 그래서 스캔한 것을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네. 사유서 양식 여기 똑같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돼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보시고 다 마무리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올해 뭐 많이 뽑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2024학년도에 원서 접수 또는 서류 전형 방법 변경되는 게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주 내로 한번 작성해서 정리한 다음에 긴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 유튜브 방송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4학년도 지원하는 곳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 변화를 미리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